임치빈 씨. 저는 임치빈 씨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뭐 임치빈 씨, 예. 친구지만 떨어질 겁니다. 예. 최성 좀. 요즘 운동 부족 같아. 스피드돌 B1 1부의 바로 다시 한번 정상을 누린다. 최성조. 스피드로는 질 수 없다. 신강자 권태호. 깃발의 하늘 품은 파이터 임치빈. 과연 이들 중 연예계 최강 스피드맨은 누가 될 것인가? 슈퍼레이스 깃발잡기 챔피언 결정전. 탈락자는 무조건 한 명이 나옵니다. 뛰는 인원은 4명, 깃발은 3개. 마지막 결승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체 제자리. 자, 실수하면 안 돼요. 자, 스타트! 자, 화이팅이 됩니다. 자, 스타트! 자, 화이팅이 됩니다. 자, 스타트! 자, 화이팅이 됩니다. 자, 라스트! 자, 스타트! 자, 화이팅이 됩니다. 자, 스타트! 자, 화이팅이 됩니다. 자, 화이팅이 됩니다. 화이팅이 됩니다. 자, 화이팅이 됩니다. 화이팅이 됩니다. 자, 화이팅이 됩니다. 화이팅이 됩니다. 미안해! 내가 예상한 최성조가 떨어졌습니다. 내가 예상한 최성조가 왔습니다. 야, 이거. 최성조 씨, 왜 바로랑 막 1대1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갑자기 코스를 바꿨어요? 바로가 갑자기 뒤에서 치고 나오는 게 느껴져서 제가 뛰겠다 싶었군요. 순간 판단이 조금 더 늦었습니다. 아, 코스 바꾸신 줄 몰랐거든요, 저는. 예, 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한 게 아니라 너무 빠르다 보니까 본인이 피한 거예요. 왜 임치빈 씨 옆에 누가 따라오던가요? 아유, 제가 맨 늦게 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권태선수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오, 제 레인지로 오는 거야. 순간이 바꾸더라고요. 앞지러 갔는데 등이 뜨거웠어요. 눈빛 때문에 맞을까봐. 친구들한테 맞을까봐 진짜 열심히 뛰었어요. 전전이 오늘 경기 막바지까지 숨막히게 만들고 있고요. 임치빈 선수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가 과연 임치빈 몰표 아니에요? 근데 말이죠, 바로가 제일 어리긴 합니다만, 네. 쌈짝이에요. 아, 지금 가운데 레인을 선택을 했거든요. 쌈짝이! 이때 긴장 완빵. 긴장 당근 아니에요. 뛰는 인원은 3명, 깃발은 2개. 무조건 한 명이 탈락하는 상황. 전체 제자리! 권태호냐 제자리 바로 차렷. 자, 출발했습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화이팅! 자, 출발! 자, 기어라! 자, 출발했습니다. 아, 바로가 약간 뛰었는데. 아, 권태호 니가 빠르게 뛰어. 권태호 니가 빠르게 뛰어. 와, 이집에 이집에 이집! 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두 명 중에 가만히 계세요. 잡았을지. 자,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먼저 권태호 들어주세요. 권태호. 자, 권태호 맞아요. 잡았고요. 바로 들어주세요. 바로 탈락. 아~ 임치빈. 아~ 바로 탈락. 아~ 임치빈. 임치빈 대 권태호의 대결을 보겠습니다. 시작전은